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을밀대는 이대에 걸쳐 5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변함없이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평양냉면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을밀대를 포함해 88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기부는 내년도 100년 가게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대폭 확대해 100년 가게 음식을 밀키트로 출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평양냉면 전문점 을밀대입니다. 서울의 4대 평양냉면집으로 꼽히는 이곳은 건물 외관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알수 있듯이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누정에서 이름을 따와 1976년 을밀대를 창업한 고 김인주 씨. 살아생전 원칙과 정직을 강조해온 그의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입니다. 50리터, 60리터 돼야 되는 그 육수를 그냥 물 한두 방울 쳤다고 다 버린 적이 있거든요. 일하다가 일하는 분 실수로 물방울을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하다가 튀었는데 그 육수를 다 엎어가지고 다 버려. 그거는 그 상당한 그 장인정신이 아니면은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돈으로 돈 값어치하고 그 시간, 그다음에 그 열정 이런 게 들어간 걸한 번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게 흔한 그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들어가야 될 재료만 들어가야 되지 다른 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정직하고 그다음에 꾸준함인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그거를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한 을밀대. 손님들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늘 변함이 없는 맛과 풍경을 기억해 을밀대를 찾고 있습니다. 20년 넘고요.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항상 그 맛이 똑같은 맛. 제가 7년 전쯤에 이렇게 우연히 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되고 맛이 계속 생각이 나서 멀리 이사 갔는데도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네. 맛이 또 한결같고 깔끔해가지고요. 자극적이지만 또 깔끔해가지고 또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을밀대를 100년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100년 가게란 업력 30년 이상 우수소상공인의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을밀대를 포함해 총 88곳이 올해 4차 100년 가게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지금까지 100년 가게로 이름을 올린 곳은 전국에 걸쳐 모두 724곳. 특히 중기부는 올해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경험해본 곳을 100년 가게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도에는 100년 가게 전용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100년 가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0년 가게 전용 예산이 59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한 금액이고요. 이 예산으로는 100년 가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확대와 노후 사업장을 보수하고 장비를 최신화하는 등 시설 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점 추진 사업인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이른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100년 가게 요리법이 접목된 가정 간편식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